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6월 취업자 수가 58만 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두 달 연속 둔화했습니다.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,763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 2천 명 늘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부터 1년 내내 감소하다가 올해 3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4월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등 경기 회복과 거리두기 단계 유지,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 지난 5월과 유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